허가받은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 일화가 있는데 어떤 일화냐?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섰습니다. 섰는데 우리 버스 말고 옆에 버스 중에서 우리 고등학교 애 중에서 멍청한 애가 몰래 찍었나봐. 들켰어. 그래가지고 북한군인이 버스에 타가지고 딱 들켜가지고 카메라 다 검색해가지고 이제 지우고 지웠대요 그때. 그렇지. 북한 사진이요? 내가 외장하드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디 간지 모르겠다. 아마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스마트폰도 아니야. 똑딱이야, 똑딱이. 이제 그 입국 수속을 봤는데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뭐 이 컨테이너 벨트 이렇게 딱 있고 엑스레이 찍으면서 딱 가는데 우리는 뭐 고등학생에 별 문제가 없지. 근데 내가 저번에 일본편을 했죠. 일본편. 일본편에 나오는 그 배프가 아니 그 수속을 북한 군인들이 하거든. 군인들이. 근데 인사를 해요 걔들은 이제. 아 반갑슈 어린 동무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내 친구가 자기네 인사를 했다는데 갑자기 북한군이 거의 거 어린 동무 거의 서보시오. 아니 그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오. 거의 서있어. 거의 서있어. 어? 이래가지고 그 내 베프가 거기서 다른 애들 지나갈 때까지 한시 그냥 계속 서있다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오 하고 딱 그냥 지나갔다는 사실. 그렇게 갔는데 숙소가 컨테이너 박스에 컨테이너 박스. 호텔이 아니면. 아이고. 북한 말 더 해달라고? 얼음 보숭이. 구름 과자. 됐지? 또 뭐가 있지? 아, 또 진짜 웃긴 게 있어. 진짜 웃긴 게 있어. 뭐냐면은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약간 마스크가 좀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 솔직히 그냥 좀 그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여러분 남남북녀라는 말 아시죠? 남한에는 남자가 멋있고 북한에는 여자들이 예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내 친구가 이 좀 못생긴 친구가 거기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편의점에서 그 저 북한 여자 직원들이 나오는 거야. 북한 여자 직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가는데 내 친구를 딱 봤대. 그러더니 내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대. 고조고 남남 풍녀라는 더니 그것도 다 옛말이구만 그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진짜 북한에서 인정받는 외모 페이스. 그 친구 별명이 통키였는데 상심했을 것 같아. 눈물 진짜 주룩. 탈북자 아니야? 야 이렇게 잘 사는 탈북자가 있니? 난파 간첩?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김정은 강아지라고 해야 하나? 근데 욕하면 안 돼. 내 방송에서 욕하면 안 돼.
어? 우석이 형이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치킨을 먹느라 집중해야 돼가지고 내가 게스트를 부를게. 왜 게스트를 부르냐. 내가 치킨 먹는 동안에 이 분량을 채워주실 분들 첫 번째를 먼저 그분께 전화합니다. 받으세요 님들.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아, 네, 마리아님. 네. 네 제가 치킨을 먹어야 돼가지고. 네. 한 북한에 대해서 본인이 네. 생각하는 거를 한 3분 정도 이렇게 요약을 좀 얘기해주세요. 시작.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빨리 시작. 돈을 주세요, 돈을. 시작. 치킨 먹어야 돼, 빨리. 아, 예. 북한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나 치킨 먹어야 한다고 빨리. 아,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고립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난 질문하지 말고 얘기해 그냥 얘기만 해. 아,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전화하면 어떡하냐고. 알겠어, 알겠어. 자, 얘기. 이 소리 안 들리냐고. 여보세요? 네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네, 치킨 맛있습니까? 네네, 빨리 북한에 대해서 3분 내로 요약하세요, 빨리. 아 북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북한이 이거는 아직도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여러분들 그 반지라는 작가가 고발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북한의 인권이 어떤지 심장을 약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990년도 초반에 북한의 정권이 어떻게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야, 나 칭찬해줘. 야, 마시지 말고. 여보세요? 네. 끝이에요? 아예 뭐 이거 말고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국제정세는 여러분들이 너무 뉴스로 잘 보고 계시고. 그쵸? 아니 보세요. 최근에 청와대 식단에 독도 새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예 아주 잘한 처사죠. 이거는 이번 정권이 외교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만큼 지금 훌륭하게 대통령을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믿고 따라가야죠. 마비노기 하세요, 님? 아, 예. 저 지금... 거리 훈련하고 있어요. 마비노기의 현재 실태와 앞으로의 고쳐야 할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마비노기 모바일 합시다. 데브캣이 만들고 있대요. 마비노기 모바일. 아니. 2018년도 후반에 나온다고 합니다. 마비노기 현재 실태하고 앞으로의 해결 방안 말하려 달라고요. 앞으로의 해결 방안. 아니, 여기서 뭐 더 나아질 게 없어. 이거는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이게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게임 기획자가 아니어서 몰라요. 님 아세요? 여보세요? 노진님. 님아. 노진님 잠깐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왜요? 싫은데? 아이고. 눈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잠깐만요. 후원 안 켜지도 후원. 기다려보셈. 님아.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셔서 3분밖에 분량을 못 끊었어요. 아니, 네가 이상한 걸 물었잖아요. 지금 MC로서 특별한 질문을 해주셔야지 게스트에 대해서. 알았어. 어떤 질문을 해야지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 나의 미디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해요. 고생했어요. 저희 미와. 네, 죄송해요. 진짜 고생했어 누나. 수고. 고생했어. 방송에서 봐. 방송 분량 3분밖에 못 채웠어요. 응? 배불러. 아 형 2,000원 후원해줬다고 기다려봐.
다시 불러올게. 형 기다려봐. 기다려보셈. 어디보자. 투입. 기다려봐. 켜줄게 켜줄게. 기다려봐. 자, 여기 있네요. 또 뭐란 거죠? 야, 야, 야. 너 단첩이지? 맞지? 내 말 맞지? 아이고, 또 뭐 북한 얘기 조금 했다고 또 북한 간첩이라고 또 하시나 또? 어? 그 조금 얘기한 거 조금 그냥. 우와, 맛있어. 발끈하는 거 보니 읍읍. 치킨맨. 아, 치킨 먹고 맥주 마시니까 졸리다 이제. 요새 급식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식체라. 아, 그거 좀. 아, 그거 뭐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 급식체라 한글이라는 게, 한글이라는 게 창조성이 있어가지고 재창의되고 재조립되고 재생산되는 게 한글의 특성입니다. 글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재 세태가 초등학생들이나 급식체라 이런 종류에서 파생돼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면 그것도 한글이 발전하고, 그래도 일단 한글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효율적으로 되니까. 근데 그냥 명목은 발전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씁쓸하지. 응? 우리가 너무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약간 감성으로도 따지 않아? 어쨌든 이것도 지나감. 그렇지. 유행이라는 거니까 또 뭐. 오, 예, 맨. 맛있어, 맨. 아, 슬슬 배불러 와. 어, 초국수 인사 못 드렸네. 어서 오세요. 어, 맛있다. 배불러. 근데 내내 치킨이 여기가 좀 맛없게 하는 것 같아. 여기가. 솔직한 평을 하자면 여기가 좀 맛없어. 약간 식었고. 치킨은 좀 마삭하지 않고 차라리 호식이 낫지. 이왕 먹방 하시는 거 라면도 먹어주세요. 싫은데? 치킨만 먹을 건데? 다 먹고 맛없다고 하는 스트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좀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자는 주의인데 오늘 도전으로 내내 치킨 시켰는데 약간 그냥 평타밖에 못 친 것 같아. 다음엔 딴 데 시켜야겠어. 아,
매운 짬뽕. 난 매운 거 짬뽕 못 먹어. 어느 정도 매운 거지? 호식이 맛. 솔직히 치킨이 그나마 맛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KFC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원조 역시. 걔들은 이 닭가슴살도 참 잘 재워놔서 잘 묵혀놔서 아주 기름기가 있어요. 뼈까지 씹어 드실 나이 아닌가요? 아, 그럼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지만 뼈는 안 먹습니다. KFC 핫치킨. 나는 방송을 들추고 외장 아들을 엿보았지만 거기엔 오직 탈북한 로젠젠 뿐이야. 누구야 이거? 야, 안 보여. 그래, 누구야 이거? 누구요? 누가 지금? 어? 나 다시 본다. 누구요? 누구요 이거? 초코밀레님이구나. 나는 방송을 들추고 외장 아들을 엿보았지만 아, 자꾸 탈북했대. 거기엔 오직 어? 탈북한 로젠젠 뿐이었어. 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김정은 미사일 발사했다가 모가지 따이는 각? 김정은 밤에 시가 밤에 시가 쓰리갈 마시고 아바의 동무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 미사일 눌러서 항공모함 세 대가 북한으로 집중 포격하는 각? 이런 느낌? 김정은 한 번에 못해 끊어서 하는 거 뭐 이건 왜 자꾸 으북 그래? 어? 아, 이님들 진짜 요새 WWE 같은 프로레슬링이 우리나라에만 인기가 없다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느 순간부터 WWE가 심심해지더라고. 차 UFC 보자 애들이, 사람들이 그냥 유행이지 유행 뭐. 아, 내 치킨은 좀 양념이 별로 많았다 이거. 그렇지, 인기 있는 레슬러들이 은퇴해서 그렇긴 하지. 또 골드버그, 더 락, 스톤 콜드 스티븐 오스틴, 커트 앵글, 커트 앵글 아직 있나? 커트 앵글, 트리플 H, 바티스타. 많은 WWE들이지. 브록 레스너. 아, 로우 단장이야 지금? 아, 배불러 온다 이제. 미스테리오 숀 마이클스 언더테이커. 언더테이커 언더테이커 나이 들었을. 아, 양념 치킨. 자, 아, 이분들 이거 좀 약간 된 약간 요리한 좀 진한 치킨 쓴 거 아닌가?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약간 눅눅해진 느낌인데.
한 마리 다 못 먹습니다. 그냥 배불러서. 내가 말했잖아. 내년 치킨 처음 먹냐고. 지금 먹는 내년 치킨 별 5점 만점에 몇 점? 한 한 2.5점? 그러니까 식어서 왔고 튀김이 바삭하지가 않고 그게 좀 커. 헐크 호건. 이거만 마지막으로 먹어야겠다. 치킨 뜨끈뜨끈한 게 좋죠. 그래야 꿀맛이니까. 배부르다.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끝내야겠다. 산들농장. 어? 밀싹 밀싹. 어? 콜라가 있었네. 이럴 수가. 늦었다니. 나도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어야지요. 8시부터 배틀그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분대원들은 8시까지 배틀그라운드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대원이라면 동천이님과 크로커스님께서는 8시까지 배틀그라운드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어? 란누나다. 로제님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자, 이런 거는 이런 나이 질문은 아니다. 또 와리가리 하면 또 힘드니까. 제가 올해 91년생이니까 27살이네요 바로 말하는 거 보소 님들.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응수고. 바로 말하는 거 보소. 아직 27이다. 배불러. 31살. 그래. 그래. 아직 20대다. 동안이시군요. 동안이라는 소리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못 들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치킨을 마무리할 동안 우리 아니다. 좀 더 전화해야겠다. 치킨 마무리할 동안. 전화해. 네, 랄라팡님. 아, 왜? 랄라팡 방송이니까 경어를 써주시죠. 경어. 그게 뭔데? 자, 제가 지금 치킨을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네. 그동안 시간 좀 끌어주세요. 내가 왜? 시작! 오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보세요? 야, 어디 갔어? 여보세요? 뭐 뭐야 이거 갑자기? 어? 나 채팅 안 보여. 전화 받으면 채팅 안 보인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치킨만 먹지 말고 얘기 좀 해. 여보세요? 아, 뭐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저씨. 어? 알았어 알았어. 여보세요? 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현재 마비노기의 실태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시작.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말하면 너무 길잖아. 그리고 그 접촉 이벤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트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좀 좋은 아이템이 나오도록 좀 확률도 높아줬으면 좋겠고. 아, 나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해. 왜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여기 이쪽 주제는. 여보세요? 응. 너무 어렵다고? 이쪽 주제는 너무 어려워. 그럼 어느 쪽 내가 주제?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야. 이거. 그럼 어느 쪽 주제로 그러면?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왜? 아,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 왜 전화해 갑자기? 방송 잘 보고 있는 나한테 왜 전화를 안 하고? 아니 나 그리고 나 혼자 말 못해. 존경하는 인물 한 명, 위인 한 명하고. 왜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서술해 주세요. 시작. 아, 존경하는 사람은 일단 세종대왕님을 제일 존경을 하고요. 왜냐면 일단 적어도 영어보다는 한글이 더 쉬웠고 말하기 좋고 나 하기 싫어 이거 하기 싫어. 현서가 아니 이거 젠젠아 이게 나 쪽팔려. 나 지금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고문이야? 혹시 고문하는 거지 이거? 본인은 치킨 맛있게 먹고 나는 고문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나 채팅도 안 보여 이렇게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전화 끊어도 될까? 나 지금 되게 창피해다. 나 지구멍에 숨고 싶어.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볼게요. 복수할 거야. 안녕. 두고 봐. 안녕. 안녕. 3분 46초. 마리아님도 보다는 분량을 뽑았네요. 마리아님보다 약 40초가량 분량을 더 뽑았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아 이제 침 운동화 또 필요한데 이거. 침 운동화 필요한데 또. 누구한테 해야 할까 이거. 아 침 운동화 불량 뽑아주실 분 필요한데 이거. 에이구 배부르다 잘 먹었다. 오찌소 사마데시다. 잘 먹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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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핸드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안 깨졌습니다, 안 깨졌습니다. 아, 배부르구나. 아, 이번 제 마지막으로 치울 동안 땜빵 아저씨랑 전화하겠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몰라 크로콜이 뭐야? 자, 이 두 분 초청했습니다. 크로커스님과 한우, 아 동철이님. 아니 지금 나 통화 중이야. 뭐라고요? 나 안녕. 안돼! 내가 상원님이랑 통화 중이야. 나 안녕. 안돼! 청소할 동안만 땜빵해줘. 청소할 동안만. 응, 청소할 때만 땜빵이죠. 일당 얼만데? 이재노. 어? 일당 이재노. 아, 재노 너무 많아.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실태와 앞으로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다 되겠지. 자, 조금만 부탁할게요. 한 2분만. 아, 2분만 샥. 알트 F4를 누르시면 이 지옥 같은 방송에서 재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상단에 X 버튼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면 두번 다시 안 들어오시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우측 상단에 X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 이 BGM은 망했어요.
뭐지? 고생하셨어요. 뭐야? 갔습니까? 아, 배불러. 주변에 역시 믿을 사람이 없군요. 역시 인생은 혼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입니다, 역시 여러분. 우와, 배부르다. 우측 상단 S버튼. 아, 진짜. 막내 조카가 나랑 통화하고 싶다고? 내가 뭐라고 안 되지? 술 먹는 방송이야. 애들한테 보여주지 마. 카톡 잠만 봐주세요.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불안하게 또. 무슨 일이죠? 헐, 얼. 갈 수 있어, 형, 근데? 어우, 되게 먼데, 근데? 솔직히 나 밤에 거시기. 일단 갈게, 갈 수 있으면 난 그, 저. 거시기. 형이 되게 제일 먼데? 같이 뭐 통화. 아니, 왜 애기들한테 왜 보여줘, 이거 술 먹는 방송을. 어? 형, 근데 이번에는 월미도 살짝 먼 것 같다. 아, 영등포에서 출발하긴 한데. 아이, 너무 차 타고 가는데, 너무. 이, 너무 편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님들? 라누나 안 돼, 안 돼. 지금 라누나 지금 조카들이랑 통하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헤헷. 아야! 아, 배부르다. 애기 아닌데 할머니 댁 갈 거라. 아, 이거 술 먹는 거 보여주면 안 돼. 자,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100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크루 형과 동처디님은 들어오세요.